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3회 쪽에 한번 이제 법령하고 실무 쪽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뭐 등록 기준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무소 요건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요건 가져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자, 대신에 이제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아직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검사 다 받았으니까 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가능하다. 대신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리고 뭐 교육 받아라, 공인중개사 자격 있어라. 요 등록 기준, 요 설치 기준은 시행령에 있다고 있습니다.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여기 어디가 있냐고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실무할 때는 알아라 그런 소리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보고 나중에 등록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시공구 바빠 죽겠으니까 가서 물어보지 말어.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좀 간단해 보입니다.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래. 여기도 틀린 것은 뭔가요? 이런 제목으로는 하나가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꼭 등록 기준. 이런 게 등록으로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1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면적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는 면적과 관계없이 잘 나왔고요. 근데 뒤에가 이상합니다. 제1종. 자, 이제 공법이 보면은 1종, 2종 많이 나올 겁니다. 공법에서도 자꾸 나올 겁니다. 1종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기입니다. 우리하고 좀 친한 거기입니다. 약국이나 슈퍼나 이런 게 바로 이제 1종에 들어갈 겁니다. 뭐 미용실, 목욕장, 이런 것들이 이제 1종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2종. 우리 학원 같은 것도 2종입니다. 우리는 맨날 와도 이제 나중에 학교 가면 절대 학원, 아주 학원 쪽으로 오줌도 안 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종. 그리고 이제 뭐 은행 같은 것도 거의 2종에 들어갈 겁니다. 좀 학원 꼴보기 싫긴 할 겁니다. 얼른 학교 가고 일해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도 매매계약 체결할 때, 전세계약 체결할 때 이때만 가끔씩 가져오게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때문에 한 2년마다 한 번씩 중개사무소 가보고 아닌 분은 또 10년 막 20년도 사니까요. 중개사무소 쪽으로는 잘 안 갈 겁니다. 근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근데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구분했었습니다. 1종하고 2종. 중개사무소 당연히 2종에 들어갑니다.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입니다. 근데 지금은 1종, 2종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없죠? 없다. 없다라고 요 규제를 최근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가 이상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가능합니다. 1종, 2종 안 가린다. 게임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면은 가능하다. 면적은 조금 제한시켜도 하여튼 1종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용도 변경할 필요 없다. 뭐 공법에서도 1종, 2종은 거의 그냥 쓰는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런 것도 많이 내봤었고요. 뭐 한 개 이상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봤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 빼고 분사무소는 하나 이상. 시군구마다 하나 한해 이내로 둬야 됩니다. 자, 먼저 관할구역 안에 맞죠. 한 개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아주 정확합니다. 개수 지켜라. 안 그러면 등록주소 될 수 있고요. 642기 할 때 2 보셨습니다. 사무소에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았습니다. 교도소 보낼 거야. 정말 맞습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하겠다. 등록주소 되면은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법인은 이제 두 개 이상이 돼도 주된 사무소가 이미 시공구 하나가 버티고 있으면 거기는 빼, 이럴 겁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사에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공구에 또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의 대상이 될 겁니다. 분사무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맞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한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한다. 자, 분사무소 다 모여라. 주된 사무소로. 자, 공무원들 자기 편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된 사무소 맞아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 또 제출한다 그러면 X입니다. 이제 자격증 위조해 온다고 내가 확인할 거예요. 뭐 우리 편에서 좋다 그렇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맞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임자 보고 교육받았냐, 실무교육 수료 확인서 4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증 관련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 관련 서류 최소한 1억짜리 그리고 분사무소 확보 서류 그 3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꼭 하나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번주에 우리 고용인 한번 이제 정리해봤으니까요. 얼마 이내 신고, 그 다음에 밥상 3개 민사, 그 다음에 형사. 뭐 작년도 이제 케이스 문제 유사하게 나왔지만 답은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행정 책임, 그 다음 이제 제재가 또 있습니다. 고용 신고 안 했다, 나갔다 신고 안 했다. 그 다음에 결격사항 있는 고용인은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고용신고 나갔다 신고는 1개월인데 별표가 뭐 그 정도는 안 될 거고요. 근데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텼다라고 시장님하고 맞짱 떴다, 그렇게 해서 6개월로. 보통 3개월이 많은데 3개월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1개월하고 3개월에 업무정지가 있더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2번은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고요. 일단 이런 문제는 나온다.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 돼 옳은 거. 근데 자, 1번 보시간 여기서 이제 고용인의 중개 보존을 생각 못 하시면요, 여기서 이제 또 1번 맞았다 그럴 겁니다. 뒤통수 맞았네요. 그입니다. 근데 1번에 고용인이 꼭 두 명 있잖아요.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제 여기 나눠봐야 되겠죠. 누구는요, 소속은 맞는데, 소속은 맞습니다. 근데 누구 중개보조문도 4일 동안 빡세게 봤습니까? 아니요.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3시간짜리, 4시간짜리 그 구원이 뻔히 알 건데 이게 눈뜨고 당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실무교육이냐 그입니다.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이라고요? 그죠? 여기는 직무교육. 자, 이러니까 1번에 실무교육 고용인 2명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모든 행위 밖에 나가서 누구 신나게 들급했다, 그것도 우리 보고 책임져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런 소리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는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저기 본다에다가 추정한다 이렇게도 내봤고, 딱 두 군데입니다. 모든하고 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든 아닐 건데 그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소속 공인중사 중개보전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모든이 아니라 뭐라고요? 업무상,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업무상. 근데 업무상에 해당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뭐 계약금 가지고 달아놨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은 웬만하면 다 책임지게 할 건데 모든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적인 일은 우리가 책임질 거 없고 라고 해서 이제 자 2번 그 모든 행위 때문에 틀렸습니다. 뒤에는 맞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는 그입니다. 하려고 하는 때는 이상하잖아요. 나갔다 그죠? 얼마만에 들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건 뭐 사전에네요. 사전에 등록관청에 나왔다 들어왔다 신고도 그러진 않을 건데, 그 다음에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냥 갑자기 그냥 내일부터 안 옵니다. 그러면 종료하려고 해도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입니다. 여기는 옹탄 수련났죠. 종료 일로부터 얼마라고요? 또 여유도 있습니다. 일주일 그래도 꼭 맞을 것 같은데, 지체 없이도 맞을 것 같은데 열흘 그입니다. 종료일로부터 열흘 이내 신고를 하라고 했지 여기다가 사전에 신고하라고는 안 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막 소설 쓰니까 시험장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을 보실까요? 요거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상할 겁니다. 소속 공인중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사 자격증 4번 한부를 등록관청에 제출할 건데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는 없다. 맞았죠.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 자격증을 확인하겠다 라고 해서 시군구청에서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는 거지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그런데 5번은 또 법이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이 맞았습니다. 자, 5번 소속 공인중사는 인장등록을 합니다. 중개행에 사용한 인장으로 법이 이상하죠. 가족이 어쩌고 주민이 어쩌고 그랬었는데 그입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그럼 인감도장을 등록하라고 했냐 그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관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 그건 안지족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민등록법 그 법은 자세히 몰라도 저거 인감은 아니요. 법인은 또 상업등기규칙이라고 기억하십니다. 거기에 성명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명이 나타나게 인장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거기 기재되어 있는 성명,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라. 문장도 아주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5번, 이놈도 틀렸고, 답은 몇 번이고, 4번.
아니,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은 잘 안 보이긴 했을 건데 자, 2번이 좀 엉뚱하잖아요. 그입니다. 제재가 이상합니다. 꼭 제재 갖고 이렇게 시비 걸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제재 정리가 안 되면 어렵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제 명칭과 광고. 아까 뭐 명칭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간판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문자하고 성명을 사용해라. 뭐는 잘 보여라. 그 다음 이제 간판 철거 명령 먼저 들어오고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안 뜯어내면 사람 부르고 그리고 또 100만 원이나 과태료인데 별표가 세다 50이다 이런 게 정리가 약간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가 있을 겁니다. 아닌 자가 막 표시 광고한다. 그 다음에 개업이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도 제재까지도 있습니다. 제재까지 연결하면 어려울 거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인데 여기 이제 제재만 갖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뭐 물어보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재는 꼭 시비를 걸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저기 유사가 나오죠.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왜 아닌 자가 표시를 했냐고 중개팔라고 그입니다. 어렵게 자격증 따갖고 나 영업하는 사람 뭐냐고 그입니다. 1년이나 지옥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금쟁이 아래 보면 금쟁이 표시 이렇게 있을 겁니다. 표시 광고 위반 정확하게 1년이나 지옥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 맞습니다. 뭐 3학년 3반 이렇게 쉽게는 안 내줄 겁니다. 1번은 맞았고 네, 자 2번 보실까요? 이건 이제 잘 표시가 안 됐는데 저 뒤에 보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앞에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저 위에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또 있다는 겁니다. 거기하고 약간 유사하지만 개업이 왜 광고 낼 때 소재지나 명칭 같은 것을 표시 안 했냐 게을러 갖고 쉬어 표시할 때 거기 나올 겁니다. 또 명칭 들어가니까 별표도 50으로 좀 세다 그입니다. 근데 이걸 왜 또 교도소 보낸다고 했냐고 그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 낼 때 표시 광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니까 여기는 게을러서 과태료 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1년이나 지형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잘못됐죠. 너무 세다 그입니다.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명칭 괜히 무장만 깁니다. 소재지 연락처 시간 다 빼앗기겠네 성명 그 다음에 주재인 사무소는 이제 대표자일 거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일 거고 명시하지 않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개업이 명시하지 않고 게을러서 이런 소리입니다. 저기 아닌 자가 광고 냈다 거기하고는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자꾸 내고 있습니다. 안고 그 다음에 중개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지금 네 번째 줄 왔습니다. 1년이나 지옥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에 처한다. 문장이 기니까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100만 원이나의 과태료. 1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보시면 어째도 답이 없대. 그러면 상당히 또 긴장하고 시간만 더 뺏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여기서 부동산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거 이미 나와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말 내볼 만합니다. 개업공사 아닌 자가 뭐 발품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된 5개 광고물을 설치하고 부동산 뉴스 대표 외에도 그 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자격증 안 따고 이런 용어 쓰냐고 그입니다. 중개업 해보려고 그리고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네요. 대표 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할 때 근데 개업이 아닌 자격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유사 명칭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개업이 아닌 자는 그렇죠. 중개사물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은 1번처럼 저렇게 교도소 간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5번.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공인중개사는 가능하겠죠.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가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개업이다. 이런 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사명칭으로 1년이나 지역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공인중개사나 맞으니까 개업은 안 했어도 공인중개사라고 쓰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맞아. 5번은 맞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약간 뭐 변두리 문제인데 뭐 주택분쟁조정위원회 뭐 심하게 내지 않을 겁니다. 딱 한 번 그냥 문제 간단하게 냈었습니다. 뭐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심의할 수 없다 해서 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답 위주를 좀 봐주셔도 괜찮고요. 뭐 기관 같은 거
아니면 또 뭐 보증금 차임의 증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쟁이 머리끄덩이 자꾸 심할 거니까 저기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둘이 손잡고 가서 상담 받아보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위원회 이제 위원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뭐 따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안 따르면 소송 가야 될 거고입니다. 그다음에 자 보증금이나 그다음에 자 임차 주택을 반환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분쟁이 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임차 주택의 유지나 수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분쟁이 좀 심할 거고요. 뭐 필요비 유입비 들어갔는데 왜 안 주냐라고 해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령 쪽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해석도 이상한 게 나옵니다. 계약의 이행 그다음에 내용의 해석도 해석에 관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은 거기도 가서 물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갱신이라든지 종료 그다음에 이제 불이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도 이제 가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 4번, 5번에 보면 중개보수 분쟁도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애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개보수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자 이런 것도 4번, 5번 이 정도 가면은 약간 애매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입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상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뭐 틀린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 가장 분쟁이 심하게 쪽입니다. 5% 올려줘 이런 것들은 분쟁이 좀 심할 겁니다. 막 2년 만에 10% 이런 것들은 택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보자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막 떼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근데 대학력. 우리 대학력은 이제 전입신고 다음 날. 이런 거 뭐 분쟁이 될 수 있나요? 저 다 아는 대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가서 물어볼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데 우선 변제. 뭐 발생 시기. 이런 것들은 분쟁 조정위원회 갈까요? 대상일까요? 아니게 쪽입니다. 이런 건 누구든지 쉽게 알아오게입니다. 그러니까 2번 연어미 대상이 아니고 나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 이런 것도 분쟁이 좀 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안 줘? 안 내줘? 하면서 버티고 이런 것들은 분쟁 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유지 수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5번 이런 것들이 애매할 건데 중개보수 중개보수 등에 대한 그 분쟁도 이것도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2단이다 2이다. 그러니까 5번이 약간 애매했을 건데 5번은 들어가. 뭐 표준계약서 사용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바로 너무 확실해서 우리가 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뭐 요건이라든지 발생시기 이런 것들은 쉽게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분쟁조정 대상에 안 들어갈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서 이제 바로 자 부동산 거래신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가 부동산 거래신고만은 두 개 그리고 외국인 취득도 하나 토지거래 하나, 화가도 하나. 여기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 정도만 기억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하고 이제 6번. 근데, 요번에 이제 정정신청, 이제 저도 이제 뭐 정정신청은 요번에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많이 예상을 해봤습니다. 정정신청, 그 다음에 변경신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니까 정말 나와볼 만합니다. 최근엔 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자, 이 5번하고 이제 6번에서 이제 보실 건데, 하다 5번은 자,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 개정해놓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요즘 이제 많이 바뀐 것도 있다 보니까, 바뀐 거는 거의 안될 겁니다. 이제 한 내년 8월 정도 가면은 부동산 거래신고 60일이 없어지고 30일로. 예전에 이제 30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적용은 60일 적용되었으니까 그냥 60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이제 내년 가면은 8월에 실무에서 막 계약서 쓰거나 소속이 된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어 터져갖고도 60일만 신고하면 이임 늦어서 500만원짜리가 막 날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대상은 그냥 60일이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바뀐 건 거의 잘 안 내니까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금 바꿔놓긴 했는데 시행만 안 하고 있다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뭐 신고 내용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긴 할 건데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신고 대상, 요 신고 대상 같은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 대상 뭐 첫 번째 매매 뭐 이런 것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신고 대상은 매매다. 이제 안 달라진 것은 분명히 될 거니까 매매. 근데 여기서 우리 매매는 부동산 그랬습니다. 부동산. 자,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러면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계약도 신고를 하냐고. 여기서 이제 중개대상물의 거래신고라고 안 한 거 보니까 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계약 신고할까요? 안 해요. 토지하고 건축물
건축물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좀 돈 되는 거기입니다. 나 돈 생기면 나무 사실 거예요. 그분은 좀 취미가 이상하신 분입니다. 임모. 그리고 공장재단, 내가 뭐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 보냐고 아예 엄두도 안 낼 겁니다. 공장재단, 요거 이제 신고 대상인데, 그리고 광업재단.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유사하게 임시업무에 나왔습니다.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신고대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대상물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은 약간 다르다. 자, 범위가 좀 좁다는 겁니다. 돈 되는 거 토지하고 건축물만 신고하세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인설명서 쓰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한번 써봤으면 손이 없다. 그건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건 확인 설명서는 작성해도 신고는 안 한다. 신고 안 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급. 요 공급 계약은 요건 이제 여덟 개 법률을 이제 금방 봤을 겁니다. 공급 계약. 자, 공급 받는다. 만들어서 받는다. 공급 계약 여덟 개. 요건 이제 이미 우리 시험문제 내봤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자, 신고하는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역시 나왔었다는 겁니다. 공급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배우는 뭐요? 주택법. 이런 것도 이제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합니다. 자, 주택법. 요건 이제 많이 써봤으니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니은은. 그 다음에 도시미, 이제 정비법입니다. 도시미 아파트 바꿔내기입니다. 도시미.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바로 개선한다는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정비법. 요것도 이제 새로 아파트 받으니까 신고할 거고. 그 다음에 환지 바꿨네요. 자, 디귿번에 뭐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가려주택 사업이었는데 법이 따로 하나 만들어지면서 집이 비었다. 요겁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 친구나 다름없습니다. 1번. 요게 이제 빈집. 빈집미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냥 요거는 명칭을 안 바꿀 거니까요. 바로 이제 빈집미 소규모 주택 이제 좀 더 한번 더 쓰니까 그렇습니다. 특례법도 집이 비었는데 바로 이제 시기도 달랐을 겁니다. 여기 사업시행 인간과 관리처분 인간과 헷갈렸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넣어볼만 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미음번, 그 다음 이제 뭐 공공,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나올 거고, 이제 그 다음 그 후에 이제 건축물에 관한 분양에 관한 법률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공공주택, 자, 요 미음번부터 좀 헷갈릴 건데, 공공주택, 뭐요? 특별법, 여기도 이제 들어갔었고,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공공, 그 다음에 산업, 공장입니다. 자, 비읍법, 산업입지미, 산업입지미,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제 명칭은 안 틀리게 할 겁니다. 산업입지미, 그리고 개발, 공장 같은 거, 입니다. 공급받는다, 입니다. 개발에 관, 이제 개발에 관한 법률, 여기도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하나 나올 겁니다. 택지 뭐라고요? 택지, 개발, 촉진법, 개입니다. 그 다음에 시어퍼, 이제 택지 개발, 택지 개발. 옛날에 우리 시험문제가 요건 없었었으니까 뭐 택지개발촉진법은 신고 안 한다가 옛날에 맞았는데 이제 신고해. 택지개발촉진법. 주변에도 택지개발 많이 합니다. 돈이 좀 분명히 될 수는 있을 거고 거기 막 도시적 되면서 건물이 막 들어가니까 입니다. 촉진법. 여기도 이제 촉진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상가가 바로 하나 있을 겁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건축물, 자, 건축물의, 그 다음에 하다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그리고 분양에, 요건 상가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분양에, 자, 분양에 관한 법률, 자, 여기도 이제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여덟 개, 요거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와봤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지위가, 요 지위의 매매계약,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건데 점점 더 불안한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토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을 받고, 여기는 선정이 됐다, 입니다. 선정됐다, 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제 금방 보셨던 여덟 개, 요 여덟 개 법률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로,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자로, 이렇게 공급받는 자로, 공급자로 뭐가 됐다고요? 선정. 이렇게 선정된. 선정된 지위. 자, 지로학에서 이제 아직 이제 만들지도 않긴 했었는데, 하여튼 당점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해서 이제 요 지위도 뭐이라 나중에라도 받긴 받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디귿번에서 이제, 니은번에서 이제 두 개 법률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빈집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아까 정비법이 있었습니다. 정비법. 근데 요 시기가 분명히 달랐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업시행 인가.
여기 한 입주자로 이제 선정된 집입니다. 하나는 사업생 인가하고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관리처분. 그걸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자, 빈집은. 자, 집이 지금 비었는데, 정말 귀신이 살고 있으니까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사업을 해서, 자, 집을 밀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 요거 거입니다. 요거는 집을 좀 정비를 해서 다시 받아요. 요건 언제라고요? 그럼 누가 공사한대? 누가 공사한대? 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시행. 요게 이제 사업시행인가 합니다. 여기다 이제 관리처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로. 인가라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비법은 언제입니까?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 사업시행 그 후입니다. 그럼 누가요? 공사는 누가 하고 그 외에 동호수 분양 신청 받아서 동호수를 정했을 겁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 여기는 뭐라고요? 관리처분. 이렇게 시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빈집에다가 관리처분, 정비법에다가 사업시행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그리고 계획의 인가로. 자, 인해서 이제 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 뒤에 문장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요거 그다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입주자로, 요거 이제 입주자로 뭐가 됐다고요? 선정 들어가시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바로 선정된, 요 선정된 뭐두요? 지위 누 뭐해라 신고해라, 신고해라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이제 지금은 아예 알 필요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 정도 가면 해제등의 신고도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냥 해제등은 신고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의무를 부과시키긴 하자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도 이제 같이 한번 요 정정 신청. 정정 신청하고 정정 신청 그다음에 변경 신고는 정정 신청 다섯 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경 신고는 근데 특히 이제 변경 신고 요 변경 신고는 자꾸 이제 나중에 신고했다가 달라지니까 바로 여덟 개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을 받아 보니까 요 신고 필증에 뭐가 됐다고요? 잘못 기재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 기재된 게 기재가 잘못 기재된 게 있다. 우리 뭐 등기로 치면은 경정등기라고 씁니다. 내가 김씨인데 왜 박씨래 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다섯 개입니다. 뭐 숫자 같은 거, 지목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물의 종류 같은 것은 다양하니까 틀릴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신고한 후에, 신고 후에 뭐가 됐다고요? 변경. 변경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서식을 보면요 서식도 한번 샘플 줬으면 좋았는데 딱 중간에 보면 변경 전과 이렇게 변경 전은 어쩌고 이렇게 서식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서식도 없는데 신고필증에다 바로 거기다가 수정해서 요거 틀렸으니까 바꿔주세요 신청서 신고서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요건 바로 거기 신고필증에다가 거기서 즉시 받을 겁니다 근데 요건 나중이니까 신고 전은 A였는데 그리고 변경된 뭐래요 후는 B였다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고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A였는데 나중에 B로 달라졌으니까 시장님 보고 그렇게 아세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뭐라고요? 그거는 정정신청이고 요거는 변경신고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1번은 이제 정정신청은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 우리 이제 매수인인데 거래 당사자의 뭐가요?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이런 게 이제 잘못 나 아직도 뭐요 011 쓰고 있는데 0101에 정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잘못됐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 당사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1인만 한 사람만 우리 매수인만 다루네요 매도인만 다루네요 그러면 1인이 이렇게 1인이 바로 이제 뭐였어요 서명 또는 날인에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여기서 1인인데 보통은 2명 다 서명 날인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틀리면 그 틀린 사람은 주소나 성명, 전화번호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한 사람만 틀리면 한 사람만 서명 날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둘 다 아세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래 지분 이렇게 이제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비율 같은 게 잘못됐다 라고 이제 여기도 이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여기도 이제 건축물의 종류인데 여기 이제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아파트인데 갑자기 연립사대 라고 했을 때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여기도 잘못됐으면 뭐해라 요것도 바꿔달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여기 이제 거래상사 개업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여기 전화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라든지 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 자 상호 그 다음에 소재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인적사항입니다. 자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이 잘못됐으면 여기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에 중개도 사무소 소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재 지번 이런 건 없고 지명 거대 그래서 부동산 등의 지, 자, 지면이 거대하다고 했습니다. 지면 거대. 여기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면 거대. 자, 먼저 지목. 지목은 28개니까 내가 봤었는데 논사 때 나중에 신고필 중에 잘못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써놨고 써놨나 봐. 그 다음 면적. 요 면적도 이제 잘못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100평을 샀는데 200평 샀대. 이러면 잘못 기재됐으니까 수정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거래 지분. 여기 이제 거래 지분 비율이고 요거 이제 거래 지분이고 그입니다. 뭐 숫자 같은 거 비슷하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이 있을 겁니다. 다 숫자. 대지권. 대지권 비율. 자, 대지권 비율이 한 10평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20평이래. 이런 것도 잘못되는 거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심하시게 이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요 소재지 다시 신고해야 되겠죠. 소재지나 뭐 여기서 지번 이런 것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또 소재지는 나오니까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 문제로 약간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가격이 있다, 조건이 있다, 금액이 있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중도금 이런 거 없고 일부 이런 거 절대 없고 여기 나오고 8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1번, 2번, 3번 요 3개는 여기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거래 지분 아까 있었습니다. 2번에 거래 지분 뭐요?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잘못 기재된 거고요. 여기 지분을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신고하고 50평, 50평 그랬는데 친구가 돈 없대 이러니까 내가 60평, 친구는 40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다. 이런 것들을 바로 써주라는 겁니다. 거래 지분 비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었을 건데 두 번째 거래 지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중에 달라질 수 있겠죠. 지분을 바꿨다 그럽니다. 지분 비율이나 지분을 바꿨다. 요거하고 이제 유사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면적.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면적. 여기 보시면 면적이 있을 겁니다. 면적. 면적을 한 50평, 50평에다가 또 친구가 돈이 없대. 그러니까 내가 60평, 친구는 40평.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 세 개.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상황이 다르지. 그죠? 우리 법전에도 세 개는 나란히 정정신청하고 똑같이 쓰니까 그냥 참고해 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조건. 조건이나 만약에 기한이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A 조건이라고 했다가 B 조건을 바꿨다. 아니면 처음에는 A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조건을 없애버렸다라고 해서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니까 이게 변덕이 심할 거니까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 가격도, 자, 이렇게 거래 가격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다른 변경 신고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꼭 뭐가 들어간다고요? 거래계약서 4번이 들어갑니다. 심하게 안 물어봤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요거 이제 오늘은 꼭 한번 요거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4번. 그러니까 우리 문제 보면은 어렵게는 아예 안 냈었고요. 그냥 뭐 그냥 금액 갖고 아닌 것은 정정 신청 아닌 거 찾아봐 금액으로 그냥 정답이 기억하고 미음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답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쉽게 좀 들어갔었습니다. 문제 또 내도 어렵진 않을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가격도 나오니까 중도금 나오겠죠. 중도금.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는데 중도금 내일 치르기로 바꿨다. 아니면 금액도 바꿨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지급일. 그 다음에 금액을 안 바꿨는데 날짜를 바꿨다입니다. 한 달 후로 미뤘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시고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이제 일부입니다. 나 만약에 다수, 여기서 이제 다수 부동산, 다수 부동산이었을 때 일부 부동산, 이제 사람도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공동 매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매수를 했습니다. 공동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일부 매수인의 변경.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부 매수인의 변경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다수 부동산이었다. 그 다음에 일부 부동산. 자, 일부 부동산의 변경입니다. 요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일부 부동산의. 그죠? 부동산 등의 이제 뭐 변경. 여기도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근데
추가 교체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제외해. 옛날 문장이 더 좋았는데 그냥 요즘은 제외해. 이렇게는 좀 까탈스럽다고 했습니다. 제외만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같은 거 이제 맨날 우리 공동 매수를 많이 해봤으니까 처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신고한 후에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됐다고요? 갑자기 없었던 A, B, C 그리고 D 요거 이제 변경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었던 D를 갑자기 집어넣으면 얘는 도대체 누구냐고. 자 이러니까 요거는 추가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추가 제외가 안 된다 그 문장이 더 좋았는데 딱 문장 간단하게 한다고 바꿨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추가 안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하거나 교체. 그 다음에 세 명은 똑같습니다. 근데 C를 빼버리고 D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교체. 3대3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A만, B만, 그냥 B만, 그 다음에 C만.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된다는 겁니다. 줄어들면. 그때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 5번, 6번, 요것만 이제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옳은 것을. 자, 지금 이제 몇 개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기억이냐? 디귿이냐? 하여튼 요즘에는 딱 2년. 2년 되면서 이제 한 번도 몇 개냐 문제 저렇게 절대 안 내고 7번처럼 6번처럼 꼭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수 이상한 게 써갖고 답만 맞추니까 그런 문제 안 물어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 뽑을까요? 자, 신고해야 된다. 빈집 맞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도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관리 처분. 그러면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은 이렇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세 번째 계획입니다. 지위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이런 문장, 이제 시험 문장에 가보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니까 어디서 봤던 문장이라고 아주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문장이 맞나 안 맞나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업번은 들어가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4번, 5번은 기억이 안 나올 거니까 그놈들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니은 번은 좀 조심하실 게, 만약에 이제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건 맞는데 우리 개업은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 중에서,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 개업을 안 낀 계약에서는 국가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은 번은 좀 헷갈릴 수는 정말 있을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야,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고한다? 그냥 우리가 신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방이 국가 등이었을 때는 그냥 거래 당사자였을 때입니다. 개업이 아예 안 낀 경우에는 누가 하겠다? 국가가 하겠다. 근데 개업일 때는 개업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나 니은 번 요거 이제 옳은 걸로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야, 60일은 맞았습니다. 나중에 달라진 건 내년 일이고. 왜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60일이 맞는데 앞에가 이상하네요. 잔금 지급일 없다. 뭐 이런 거 꼭 예상이 되죠. 잔금 지급일. 또는 취득일이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잔금 지급으로도 60일 내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급법 뭐 요 정도 보면 이제 답도 쉽게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아까 산업 나올 겁니다. 공공주택 산업 나올 거고요. 건축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칭은 안 바꾸게 할 거니까요.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은 공급. 그럼 이제 두 번째네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 다음에, 미음번. 근데 요 미음번에 있는, 이제 여기에 오려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아직 안 내봤는데, 직시를 지금 다 뭘로 바꿨다고요? 지체 없이. 정말 요 미음번은 정말 여러분 뚜껑 열릴 겁니다. 지금 즉시가 틀렸대요. 근데 옛날에 즉시였다가 요걸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언제 바꿨는지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딱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숨 넘어가겠다. 시간 좀 달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이건 정말 뚜껑 열린다고 하더라도 꼭 한번 지금은 열려도 괜찮습니다. 시험장 갖고 열리면 안 되니까 그 문제 한 문제 부족하면 정말 뛰어내릴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 미음번 틀렸어요. 뭐요? 즉시. 요 즉시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제 즉시였다가 지체 없이로 바꿨으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으니까 분명히 내보려고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요 문제 정말 잘 내놨습니다. 다른 교수님 내놨는데 잘 내놨잖아요. 미음번 요거는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세 개. 막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기업번하고 니을번 연놈 두 개만 맞았다. 니은번도 틀렸다입니다. 기업이면 기업 니가 신고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정말 6번 이런 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문제 말고 이제 변경신고 이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분명히 정리는 꺼내십니다. 잘못 기재가 됐네. 그런데 여기는 해당할 수 있는 사유, 해당하는 사유. 우리 시험문제가 또 아닌 거 찾아봐라. 정정 신청할 수 없는 거 찾아봐라. 우리 시험문제는 그렇게 또 나왔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것은 바로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입니다. 근데 이제 자, 기업번 이 문제도 좀 치사하긴 할 건데 주민등록번호가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잘못 신고하면은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것도 말했었지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소. 내가 세종시 사는데, 저기 대구, 대전 사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없어. 성명도도 없습니다. 성명도. 이름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으면 다시 신고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번. 그리고 조심해 놓으시고요. 안 들어가.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거래 가격이 잘못 기재가 됐대요. 이거 정정 신청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변경 신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변경 신고는 가격을 변경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기재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근데 요 디귿번 요놈도 정말 좀 치사하긴 한데 토지 종류가 잘못 기재가 됐을 때 토지 종류 아닙니다. 지목은 나올지 몰라도 토지 종류 이러진 않았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심하게는 안 받고 했는데 디귿번도 얘도 안 들어가요.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그래야 됩니다. 종류도 건축물이다. 아파트 샀는데 나보고 연립사 때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땅은 아니요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 1번에 여기 이제 지목은 토지 맞겠죠. 뭐 토지라고 안 써도 그냥 지목이 잘못 기재된 거는 요거 맞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번에 계약의 조건 기한 업적입니다. 그건 변경 신고지 정전 신청에는 안 들어가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비번. 자, 소재 지번 정말 여기 없습니다. 부동산 등의 지번이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지목 자, 지면 거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목 그랬지 지분이라고는 또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신고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니르번 한 개 딱 니르번 한 개밖에 없습니다.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남제 확인 설명은 뭐 7번은 그냥 너무 중요해요. 확인 설명 문제를 그냥 다 나오면 다 풀어보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실무 가서 바로 확인 설명 해야 되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는 틀린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지금 옳은 거 찾지 말고 틀린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틀린 애들 정말 동그라미 좀 크게 좀 해놓고 시험장 가도 저렇게 밑줄은 거져 있을 건데 잘 안 보이니까 1번부터 이제 옳은 거 찾기 시작해 이러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과 공동중개시에 참여했던 개업공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주사를 다 포함을 하긴 할 건데 모두 서명 날인 해야 되고 두 명이 넘었을 때는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하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이것도 이제 서명 미신데 일단은 맞았다 두 명을 넘어서 두 명까지만 딱 쓰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따로 별도의 종이로 다시 C나 D나 이런 사람도 다 공동중개했다고 거기다 다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맞아요. 기업번호는 맞았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저기 하거나가 이상하래요.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좀 심하긴 합니다. 하거나 골라먹는 재미가 있냐? 그입니다. 두 개 다 아니냐? 그입니다. 개업공사는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사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은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자도 맞았습니다. 자,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이것도 좀 짜증나고 어이없어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보려고 많이 시도 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하고 옵니다. 하고 입니다. 하고 막 다른 교재는 시험 문제 예상 문제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학계나 불조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니은번 아, 여기는 맞았다고 저기 그냥 2번 막 4번 3번은 답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 입니다. 300년 째려봐도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요거 이제 어우러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자, 틀렸구만 하거나가 틀렸구만 그 한마디가 틀렸구만 입니다. 좀 아주 어이없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법령이 좀 심해요. 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만 안 그런데 법령만 아주 까탈스러워 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두 개 틀리는 아주 독종도 있습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길목마다 다 알고 있어갖고 저거 답이네 요거 답이네 길목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좀 아주 그냥 곱습니다. 자, 그분 이제 몇 년 공부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다 알아낼 수가 있고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디귿본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 분사무소는 누구 여기입니다. 대표자의 책임자요. 근데 또는이라고 돼 있네요. 또는 저기죠. 질목에서 책임자도 맡기는 맞았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는 책임자가 책임자까지도 맞았습니다. 잔학기나 불조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근데 확인 설명서가 서명 또는입니까? 그건 전속 중개계약서 뭐라고요? 서명 및 서명 및입니다. 확인 설명도 또 한번 내볼 여기도 내볼 수 있으니까 정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귿본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기입니다. 정말 이것도 이제 니은 디귿본 요 두 개가 나란히 틀렸는데 또 안 틀렸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 볼까요? 임대차인데 자 이런 건 이제 금방 보셔야 돼요. 임대차를 세금을 내냐고입니다. 뭔 확인해서 적느냐고입니다. 지방세법을 자, 임대차가 취득세 내니 고수료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 매매교환도 아니구만 취득시 부담은 조세 종류나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맞을지 몰라도 앞에를 보시라고 임대차를 세금을 기재를 하냐고 완성되기 전 뭐 그것도 맞기는 맞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임대차는 세금을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입니다. 임대차가 뭔 세금을 내는데 그걸 적느냐고 입니다. 매매교환만 적었지 그러니까 이제 니은번 디귿번 니은번 요 세 개가 나란히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은번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종계대상을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자 권리관계 지용도 그럼 지용도가 권리관계 나와요 입니다. 지용도는 그 명시되어 있겠습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당연하게 쪽입니다. 등기상 증명서나 명시되어 있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8번도 우리는 요것도 이제 정말 아주 최근에 작년도 문제도 요거 유사하게 나왔었대요. 다른 질문 말고 저기 정답만 얘기입니다. 자 금쟁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금쟁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때는 절대적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 버릴 쪽입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되잖아요. 절대적 그러니까 금쟁이 자체는 상대적인데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격사유 12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쟁이 위반이었으면 상대적이 맞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니까 절대적이 맞다는 겁니다. 맞아. 1번은 안 이상합니다. 여러 문제 심하게 안 내봤는데 헷갈릴 수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개업공사한테 중개를 의뢰하거나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니까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개업공사 등만 금쟁이로 처벌을 받지 그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2번도 안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도 나오면은 좀 헷갈리긴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다 어떤 명목이 됐건 돌려줘도 문제 부도 처리가 나도 교도소입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으면 당연히 안 되고 하다 어떤 이유가 됐거나 받으면 안 되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이건 이제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용가입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개업권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거래는 강행복귀 위반 그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보수는 못 바꿨죠. 그 다음에 안 주면 받기 어렵겠죠. 근데 여기는 강행복귀 위반으로 근데 무효래요. 거래계약이 무효입니까?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처벌을 받는 거지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 거래니까 그거는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효다. 이런 것들이 정말 꼭 요즘에도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행위는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 하다 처벌하면 돼지게입니다. 그리고 자 5번 저 끝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임인 하다 위임 받아온 수임인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대리인도 포함한다. 이건 이제 가끔씩 나왔었다는 겁니다. 소유권자에 한하는 게 아니라 자 위임인 자 위임인데 수임을 받아온 수임인 그다음에 대리인 요 사람하고 직접 계약해도 직접 거래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뒤에 이제 9번 자 9번에서 이제 행정처분인데 자 여기도 최근 우리 보셨던 최근 시리즈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요즘 뭐 최근 시리즈 자꾸 물어봐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업무 정지만 3번 맞네요. 그러면 절대죠. 정량 줄이죠.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회, 그리고 1회 과태료. 근데 그 과태료만 볼 게 아니라 또 다시가 또 있네요. 그러면 업무 정지만 3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6사의 4번 말고 그 집은 두 번부터 시작 나왔습니다. 업무 정지가.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거 좀 맞았죠, 오히려. 그냥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이니까 3번. 그러면 절대적이 맞다는 겁니다. 문의는 4번이라도 업무 정지가 3번이니까 절대적 맞아. 이것도 유사하게 기출문제에 나왔었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 정지, 2회 과태료. 과태료가 2번 나오고 다시 업무 정지는 3번을 안 넘었고 2번. 그러면 2번, 6사, 4번. 요거는 임의적, 맞죠? 상대적, 상대적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6사에서 4번. 결혼하시는 분 같은 4번이라도 업무 정지 3번이다. 절대 안 났다. 절대적. 여기는 봐주겠다. 2박 3일 싹싹 빌면 상대적으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마지막에 과태료 간 거 보고 그 다음에 네 번도 아니고 세 번이니까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거의 3명 할 때 그 3번, 정량 3번은 1번, 6사에서 4번은 2번 입니다. 그 3, 4, 4 이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4번에 가면 우리 매수 신청대리도 한 번도 안 내보긴 했었는데 매수 신청대리도 저거 업무정지만 갖고 3번인데 요 놈은 절대적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절대적은 이제 뭐 결격사유,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졌던 거니까 하여튼 요거 3번 업무정지만 갖고 3번 매수 신청대리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거기는 상대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2번, 이제 금방 보시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최근 2년 이내 2번. 근데 끝에 가보니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여기는 겸임 독점할 때 거기입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이미 1번처럼 정량줄, 저 업무정지만 갖고, 자, 3번, 그놈 하나만, 거기는, 여긴 절대적이지. 2년에 2번, 자, 2년에 2번은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거 결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10번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설정. 보증설정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정답 아주 쉬워 보입니다. 자, 1번 그냥 간단하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업무 개시하기 전, 근데 여기다가 업무 개시 후 즉시 자꾸 이렇게 된다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맞았고요. 그 다음에 뭐만 공제 그러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뭐하러 공탁해갖고 돈 자랑하다가 폐요. 사망한 날로부터 저걸 5년이라고 바꿔본 적도 있는데 3년 안 날이 3년 3년 이내는 일을 회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빠져나가면 15일 요즘 아주 계속 내고 있습니다. 15일 맞들려갖고 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중개인의 장소를 제공, 고위과실을 쏙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사무소를 빌려줘?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고위과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개업공사한테 책임이 그냥 바로 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4번, 이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런 것도 가끔씩 냈었고요. 가입한 보증보험에 보장한도 그럼 1억만 주된 사무소 2억만 게임다 5억을 깨먹었는데 게임다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데 우리 개업이 가입한 금액의 한도입니까? 안쪽입니다. 우리는 얼마라고요? 전에 여기 이제 가입한 보증보험금은 그건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이런 사람들은 가입한 금액만 1억만 딱 물어주고 나머지는 개업한테 물어 이런 식으로 그 보증보험회사는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전액이라는 겁니다. 전액. 자, 4번이 바로 틀렸구만. 실무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5번 해볼까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의 경우에도 이런 질문도 아주 중요하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소멸된다고 하면 X 하다 친구라고 웃고 넘어가면 친구가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소름 돋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앉혀놓고 쓰러지게 설명하고 내가 다 설명했잖아. 또 개인 또 안 했잖아. 그냥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아주 엉뚱하게 오리발 잘 내미는 친구는 어디 녹음이라도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오리발 내미는 우리 민사는 뭐 거짓말 탐지기 이거 도움 못하니까 정말 죽일 수도 없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엉뚱한 인간들 많습니다. 진상들 한번 보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손님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